안녕하세요. 2월에 인사드립니다. 미국 제일 큰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Top Producer Hailey Ku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후딱 갔어요. 1월에 날씨가 참 안 좋았잖아요. 조지아도 엄청 춥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쇼잉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지금 2월 초인데 벌써 마켓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 마켓도 쉽지 않겠다 바이어들한테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Coming soon 저희 리스팅을 보여드리려고 모셨는데요. 둘루스예요. 진짜 한인타운의 중심이 되는 둘루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40대 중후반 4bedroom 2.5bath. 그리고 힘든 점은요, 여기 동네에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뭐 1년에 2개, 3개 많이 나오면 저희도 오너분이 처음 사셔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사셨다가 지금 자녀분 가까이로 가셔서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학군 좋고요. 로케이션 너무나 편리한 곳에 있는 분들, 저희가 multiple offer expect 하고 있어요. 마켓에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지금 마지막 공사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때 힛할 거지만 둘루스에서 50만 불 이하로 single family home 한 2200 square feet 돼요. 랏도 좋고요. 뒤에 텃밭 가꿀 수 있는 백야드도 있습니다. HOA 낮습니다. 1년에 375불 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막바지 페인트 공사하고 있고 moving ready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이 집 나오면은 빨리 팔릴 것 같아서 모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HOA가 아주 낮아요. 1년에 375불. 와, 제가 정말 보지 못한 HOA인데 대신에 동네에 아메네리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뭐 테니스 코트, 풀 이런 건 없지만 또 많이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바로 근처에 2분 내로 맥다니엘 파름스 파크 있고 파크만 세네 군데 있고요. 둘루스 다운타운도 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어떤지 조지아 둘루스 파크는 어떤지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네, 저는 지금 맥다니엘 파름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둘루스에 사셨으면 사시는 분들이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 걷기에도 좋고 운동하기도 편리하게 트레일가 되어 있고 바비큐 피크닉도 있어서 교회 분들 모임도 가끔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H마트도 뭐 3-4분 거리예요. 군내 카운티의 우리 역사가 깊은 파크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1800년도부터 여기 있었고요. 예전에 카튼 펌이었어요. 목화 농장이었죠. 그러다 이제 맥다니엘 패밀리가 사서 진짜 오래 살다가 나라에 이렇게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둘러보시면 예전에 역사를 아마 흔적을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 보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장 보시고 바로 앞이니까는요. 조지아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둘루스에서 방금 이제 coming soon으로 나오는 single family home 4 beds 2.5 bath 40만 불 중후반대로 저희가 스타팅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십시오. KW Keller Williams Hailey Ku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